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한 달란트도 성실히 사용하면 불어난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마쳐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목회자가 파송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담임 목사가 없다면 지혜로운 남녀들이 돈 많이 벌 생각을 그치고 스스로 도시와 마을의 자리를 잡아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귀중한 진리의 지식을 쟁여두고 싸서 땅속에 묻히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라도 주인이 맡긴 것을 열심히 활용해 더 많은 달란트를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복의 물줄기로 새롭게 힘을 얻은 남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빛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소홀히 했던 이들이 모든 동기가 조사받는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늘의 주인께서는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재능을 주지 않고 모두에게 특정 은사를 부여해 자기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달란트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자기 즐거움만 찾든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옳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르게 사용하면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자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왕자의 검은 깃발, 어둠의 왕자의 검은 깃발 아래 서기로 결심한다면,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영문 시조 1893년 1월 23일, 네, 날짜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예,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일어나서 아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에티오피아로 향합니다. 최봉길 최경미 선교사 부부, 베드로와 고넬로를 연결해 주셨듯이 진리를 찾는 모슬렘들과 연결되도록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 하루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열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을 다니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또 세상의 먼지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씻겨서 이 아침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교우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의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은 방학이 시작되네요. 이제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지금 병상에 누워서 깨어나지
석 달째 깨어나지 못한 친구들, 그다음 저희 동생, 예, 올바른 선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에게나 의사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또 조카 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신 이 170 수표를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자기들의 각자 맡겨진 탤런트를 잘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예, 힘내십시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아멘. 저도 힘낼 수 있게, 예, 올바른 판단을 항상 할수 있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우리의 선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하루가 또 있고, 내일 또 선이 되어 하나님 역사에 따라다니는 우리 따라쟁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